네, 요즘 주식 투자로 뭐 20%, 30%, 2배, 3배 오르길 꿈꾸기보다는 스타트업 투자로 2배, 3배, 5배, 10배, 20배 이상까지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스타트업 투자, 정말 가치 투자, 재테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들은 재테크 방법의 하나로 이렇게 벤처 투자를 하면서 절세 효과도 노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스타트업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 어떻게 좋은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눈, 볼수 있는 힘을 키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두분 출연해 주시는데요. 역시 인맥의 대마왕이자 또 마이더스의 손으로 알려진 배태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스타트업 기업으로 나와주신 브리즘의 박형진 대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형진입니다. 네,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네. 그러기에 앞서서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나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배 변호사님? 아, 돈이란 아주 아주 소중한 생명 같은 거겠죠? 네, 돈은 소중한 거다. 저희가 그걸 벌고자 하는 건데요. 네, 박 대표님에게 돈은 어떤 겁니까?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는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는 에너지다. 네, 여러분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그럼 나는 돈좀 벌어봤다. 어떠십니까? 아직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돈을 잘 투자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돈좀 벌어봤다. 저는 아직 초기 기업 대표라서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 사업에. 네. 그래도 가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출연을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돈 벌기 쉽다, 아니다. 아,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돈 벌자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대표님 어떠십니까? 돈 벌기 쉽다, 아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소비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두 분이 참 돈을 많이 벌고 계시면서 또 겸손하신 분들이라서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새로운 재테크 방법이 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투자라는 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뭐 네. 부동산이 확 좋았다가 뭐 주식을 했다가 한때는 암호화폐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이런 스타트업 투자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런 전반적인 투자의 흐름들이 좋아진 것도 있고 또 플랫폼이 되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붐들이 확 올라왔고 또막 어떤 유명 인사가 뭐 얼마를 벌었다, 어디에 투자를 했다, 막 이런 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개인들도 어떤 장외 주식 거래라든지 비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플랫폼, 투자 플랫폼들 요즘 많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개인 투자 조합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런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정말 이 개인 투자 조합에 가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요, 국내 개인 투자 조합 신규 결성액과 또 신규 투자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개인들이 이런 더 수익성이 좋으면서 또 이제 뭔가 도와주고 유망하고 절세도 되는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알아가는 거고 사실 투자자들이 되게 현명하잖아요. 그렇죠. 똑똑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유망하다. 이제 그러면서 또 좋은 옥석들을 가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개인 투자 조합이 성장하는데 미래가 탄탄한 기업을 고르는 안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투자에 정말 중요한 미래 기업을 고르는 가치가 중요한데, 브리즘은 과연 어떤 성장성과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박형진 대표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브리즘,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저희는 그 고객의 얼굴은 다 제각각의 형태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경은 단한 가지 사이즈 그리고 좌우가 매우 균형 잡힌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조금만 표준에서 어긋난 이런 형태나 사이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안경 착용에 있어서 엄청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뭐 불편함뿐만 아니라 안경의 기본 기능인 렌즈가 이제 정확한 위치에 고정이 되어져야 시각적으로도 시력적으로도 편안하게 사물을 볼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D 스캔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의 얼굴에 딱 맞춰진 맞춤 안경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더 나은 시력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아이테크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밖에 쓸 수 없는 나만의 안경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안경을 몇 개 많이 들고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제가 쓰면 이건 안 맞는 걸까요, 그러면요? 아, 네. 그걸 네. 다른 분을 위해서 만들어서긴 했는데 네. 일단 워낙 가볍기 때문에 한번 착용해 보시면 그 자체로 가볍다고 편안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써봅니다. 네. 네, 좀 똑똑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네, 안경이 정말 가벼운데요. 네. 그 소재 자체가 폴리머 소재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또 이 요즘 워낙 ESG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환경 문제와 또 유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던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3D 프린팅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는 대표로서 너무 가슴 아픈데요. 네. 사실은 그 3D 프린팅 자체는 정말 환경에 좋은 그런 생산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없이 꼭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소재를 사용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사실 FDM이라고 하는 탁상형 3D 프린팅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 그런 원재료라든지 그 환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덜 써가지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학생이나 교사분들에게 좀 건강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좋은 그 정식 원재료를 쓰고 환기를 잘 시킨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멀티젯 퓨전 MJF라고 하는 방식은 약 4억 정도 되는 그 산업용 프린터를 가지고서 아주 고도로 그 합리화된 그런 환경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직원에 대한 이런 저희 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와 좀 나쁜 인식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식 원재료와 환기를 잘하면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3D 프린트 산업이 유럽에서는 아주 발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상황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배 변호사님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좀 한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시장을 한 2021년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한 18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연 20% 이상의 성장률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2030년 정도가 되면 거의 1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될 거다. 약간 이 100조 원이라고 하면 좀 감이 없으신데 저희가 화장품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화장품 같은 경우 한국에 굉장히 큰 기업들도 많고 한국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 시장을 한 연 한 400에서 500조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의 한 20%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환경 문제랑 좀 연관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 기계라든지 뭐 건설, 부품, 항공 약간 이런 좀 중공업, 좀 무거운 그럼 좀 이게 그런 오염 물질도 나올 수 있는 그랬는데 이게 방법이라든지 소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달되고 이게 넓어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뭐 플라스틱이나 금속뿐만 아니라 뭐 세라믹, 바이오 물질, 심지어 뭐 푸드 쪽에도 좀 적용을 해보려는 그런 쪽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방법이라든지 소재가 다양화되고 정교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에코프렌디, 환경적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좀 시장을 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3D 프린터 시장의 전망은 좀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뭐 쌍둥이들도 얼굴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안경이기 때문에 어떤 안경이든 간에 그 사람 얼굴에 맞춰서 천의 얼굴이다. 그러면 뭐 천 가지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개별 맞춤형 안경을 맞추다 보면 당연히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맞춤 안경 그러면 비쌀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는 일반 안경과 전혀 가격 차이가 없는 수준인 그 17만 8천 원이라는 이제 정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저희가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과거의 맞춤을 위해서 그만큼의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게 IT 기술을 통해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이 모든 측정과 디자인과 생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의 안경은 선생산 후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재고가 유통을 통해서
시장을 흘러다니다가 고객한테 전달이 되는 구조인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50% 이상의 재고가 악성 재고가 되어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주문 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제품을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이런 악성 재고의 문제를 없앰으로써 환경에도 좋고 원가를 절감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격도 정가로 되어 있고 악성 재고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맞춤형 선주문 후 생산이기 때문에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브리즘 안경의 매출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저희는 2018년 12월에 저희 1호 매장이 개설이 됐고요. 지난 4년 조금 지나는 기간 동안 누적 매출 110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 수로는 총 3만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오, 3만 분이 벌써 안경을 알아보셨는데요. 안경 시장은 좀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안경 착용 시장이 183조 원대예요. 그런데 압도하는 브랜드가 없다. 저도 얼핏 생각해보면 안경 하면 딱 이 브랜드다라고 떠오르는 게 딱히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기억을 더듬어도 좀 이렇게 시간이 옛날이긴 한데 1980년대 이때는 안경테 생산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다가 90년대 중국이 저가 생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 시장에서 많이 밀려났고요. 지금은 보면 어떤 브랜드가 딱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뭐 해외 브랜드라고 하면 뭐 젠틀몬스터, 뭐 구찌, 톰포드, 톰브라운 저거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들이 그냥 이제 뭐 다른 패션 아이템을 하는 브랜드들이 같이 안경테 이쪽도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래쉬라고 해갖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데가 한데 여기가 뭐 이렇게 독점적으로 어떤 이게 뭐 확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유망한 지금 이런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좋은 또 그런 환경도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브리즘 안경의 이 해외 시장 진출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가장 큰 해외 고객사는 어디일까요? 네, 저희는 지금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한국은 그 민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얼굴 특성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을 생각해보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다양한 이런 인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안경에 대한 이런 맞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만큼은 저희가 직접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일단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으로 맞춤 안경을 주문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뉴욕에서 지금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미국 고객들을 만나서 계속 그분들의 니즈를 듣고 얼굴 데이터를 또 획득을 하고 그러면서 제품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미국인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안경점에 갔을 때 사실 대부분의 안경이 백인한테 맞춰져서 제조가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면세점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구매를 하셨는데 그 선글라스가 이렇게 코에 닿지 않고 줄줄 흘러내리는 또는 많은 경험을 하죠. 네, 얼굴에 이렇게 네. 닿는 그런 네.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그게 백인의 얼굴이 전방부가 좀 좁고 측면부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코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서 제작이 됐는데 동양인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코가 좀 낮고 평면이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맞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핏에 맞춤 그 착용감에 대한 이슈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형태의 얼굴에도 다 맞춰드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더 반응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안경 제조 아이디어 과연 어떻게 내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2006년도부터 알로라고 하는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의 제조 기반이 많이 무너져서 중국에 가서 생산을 했어야 됐습니다. 특히나 뿔테 같은 경우는 100% 중국 생산을 해야만 되고요. 네, 중국에 한번 출장 다녀오면 정말 녹초가 됩니다. 환경도 너무 안 좋고 뭐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이슈도 너무 많고 저희가 지정한 컬러랑 다른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산에 있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때 이게 3D 프린팅으로 한국에서 이걸 찍어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3D 프린팅 기술이 아직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이었고 저도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때는 바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저와 함께 브리즘을 같이 공동 경영하고 있는 성우석 공동 대표님이 3D 프린팅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수건이 또 해결되게 되고 3D 프린팅 전문가 입장에서는 안경이라는 제품을 양산함으로써 3D 프린팅으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서로 만나서 이제 브리즘이 탄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있으실 텐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신 걸까요? 저는 사실 그 안경을 뭐 중학생 때부터 착용했던 사람으로서 안경을 쓸 때마다 여기가 너무 아프고요. 제가 특히 얼굴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무겁고 그래서 공부할 때 너무 집중이 안 되고 근데 가격은 또 비싸고 특히나 갈 때마다 흥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소비자 중심적인 이런 판매 구조라기보다는 뭔가 판매자가 편리한 쪽으로 모든 게 되어 있고 제품도 너무 혁신이 없어서 그 소비자로서 너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도전들이 사실 지금의 브리즘의 사업까지 연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안경에 대한 관심, 본인의 호기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난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브리즘을 창업하면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일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을지 네. 뭐 음악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뭐 뭔가 있을까요? 나만의 힘들었던 순간 그것을 넘긴 노하우? 네. 어떤 스타트업 대표한테 같은 질문을 하셔도 매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답을 얻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뭐 뭉크의 네. 절규 네. 떠오릅니다. 네. 네. 저희가 특별히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지금 저희가 들고 나온 게 이제 이 맞춤 안경 앞부분에 3D 프린팅이 된 제품인데 사실 맞춤 안경을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선결돼야 되는 것은 얼굴을 측정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생각해보시면 얼굴을 제대로 측정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인 이제 작은 이런 3D 인면체에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를 가지고서 이걸 측정을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얼굴에 대한 정확한 측정치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고요. 근데 저희는 3D 프린팅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맞춤 안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넘어야 하는 산이 측정이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방식은 3D 스캐닝인데 그 과거의 3D 스캐너는 대부분 멈춰있는 사물을 스캔을 하기 위한 거라서 얼굴은 사실 찍는 동안에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스캔 결과가 너무 형편없이 나오고 경험이 별로 안 좋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방향이 정말 맞는 방향인가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에 애플에서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를 위해서 트루뎁스 카메라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얼굴을 0.1초 이하의 짧은 시간에 빨리 스캔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 뒤로 네. 얼굴을 스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열리면서 사실 사업 자체가 시작되기 힘들었던 상황을 애플의 도움으로 저희가 시작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군요. 이 소득공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벤처 투자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짧고 굵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돈으로만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이하까지는 100%,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70%고 5천만 원을 넘어서도 30%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총액으로 해서 종합소득 금액의 50%를 한도로 해서 가는데요. 이렇게 막상 다가오지 않더라도 이거 계산을 해보면 액수가 꽤 크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의 이제 GP, 소위 말하는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을 지분율을 좀 낮춰줬어요. 지분을 낮춰줘서 더 큰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크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벤처 기업 투자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브리즘 안경의 강점. 투자 아이디어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라섹을 하기 전에 안경을 되게 오래 썼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대표님 제가 처음 만나서 첫 번째 여쭤본 게 그거였잖아요. 어린이도 가능해요? 네. 저는 이제 아들이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들의 막 얼굴이 또 이렇게 막 눌리지 않을까 또 더 시력은 나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안경테 얼굴 이렇게 끼워 맞추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씩 해줘가지고. 네. 그런데 이거를 딱 나한테 맞춰주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다는 건 굉장한 강점일 거여서 제가 이따 끝나고 한번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개인 감사합니다. 맞춤형이라는 것 자체가 참 좋은데요.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배태준 변호사, 브리즘 박형진 대표 두 분 고맙습니다.